대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29부 서촉 41주도 중원의 서쪽 아시아의 지방 파미르 고원의 끝자락에 위치한 익주 사천성 서촉 41주 풍부한 자원과 드넓은 영토 그리고 험전한 태산 줄령을 배경으로 수십 년간 외부의 침입을 불허했던 천혜의 땅 서촉 그러나 이제 이 평화의 땅에도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다들 모였나요? 그럼 회의를 시작할까요? 예, 주고! 당대의 영웅이었던 아버지 유원의 뒤를 이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나라의 군주 유장. 천성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는 일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물이었다. 오늘의 안건이 뭔가요? 한중 땅 장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총나라와 인접한 이웃 국가로 오두미교의 교주 장로가 다스리고 있는 한중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서촉의 국경을 침입하고 있었다. 한중의 장로가 우릴 노리고 있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외적들도 우리 서촉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리시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장로에 맞서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오척 단신의 한 남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주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리세요. 우리 서촉은 지난 수십 년간의 평화에 젖어 제대로 된 군사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장로를 막을 수 있을지 몹시 우려가 되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천하의 실권자는 조조입니다. 그 조조를 움직여 서촉의 방어를 맡겨야 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온다면 장로 따위는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 있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주군, 외부의 세력에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야, 듣는 내가 다 짜증난다. 어?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지 말고 결정을 해. 아, 이런다 날 세는 거 아니야? 아, 회의만 하다 끝날 거냐고. 아유, 참.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러네요. 아유. 장시간의 회의 끝에 마침내 장성의 의견이 채택됐다. 조조와의 군사 동맹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이제 장성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다으리, 주문하신 지도 가져왔시오. 이리 가져오너라. 여기시. 내가 주문한 사항들은 다 그려넣었겠지? 그럼요.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죠. 주문하신 대로요. 서촉 41주의 산천과 계곡은 물론이고요. 각 거울의 인구수, 그리고 촉으로 통하는 3도와 7도의 교통로. 거기다가 각 지역에 배치된 병마의 숫자까지. 와, 완벽하게 그려놨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거야말로 알찬 솜씨. 그렇지? 훌륭하구만. 고마워요. 이것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겠어.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사람들 운전을 몇 년씩 한 사람들이 한 번 간 길을 기억을 못해요. 에? 맨날 내비만 키고 다녔으니 뭘 알겠어. 사람이 뭘 하든 머리를 좀 쓰고 살아야 되는지. 길은 다 내비한테 물어보고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다 맡기고. 이러다가 아주 다들 머리가 굳어버릴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아, 예전에는 지도 이렇게 보면서 찾아가면서 그 여행도 하고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 나도 동감이지. 요즘 사람들 너무 모든 걸
기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니까. 저 근데 나으리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이 지도를 웃다 쓰시려고 그런디야? 자네는 네. 알 것 없네. 에이. 장송. 그는 청나라의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급진 개혁파 인물이었다. 유장은 도저히 이 난세를 헤쳐나갈 그릇이 못 된다. 우리 청나라도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 해. 이 서쪽 41주도를 갖는 자가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장성은 그렇게 서쪽 41주도를 품에 안고 얼마 후 한나라 수도인 허도에 도착했다. 오, 과연 대국의 수도답구나. 여기가 바로 서울이로만. 그점 한나라 수도인 허도는 조저의 영도 아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장성의 안내를 맡은 허도의 관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도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 우리 종나라 사신께서는 이 허도에는 처음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시골 좋은 구석에서 온지라 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허도의 도시 미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웅장한 고층 빌딩과 그리고 뉴타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이 도시 미관 해치는 영세 상인들하고 동네 구멍가게들 이런 거 뭐 싹 밀어내고 당당히 저 들어서 있는 대형 유통마트들까지 이것이 바로 세계로 흥비하는 디자인 허도의 참모습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답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좀 삭막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허도는 1년에 몇 번씩 막 이렇게 분기별로 보도블록을 저 새로 갈아줍니다. 그건 너무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시민들한테 철마다 다른 길을 걷게 한다. 아, 이건 우리 허도시의 D+ 워킹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거죠. 아, 그, 예. 그래, 그래. 저 거리를 걷고 있는 우리 허도 시민들 좀 보십시오. 다들 참 옷도 잘 입고 세련미들이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응? 이제 우리 허도도 이제 뭐 뉴욕하다, 뭐 파리지행이다 이런 말 뭐 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도시로 대가하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잘 입었지만 다들 표정은 그닥 밝아 보이지 않는데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 저건. 요즘 허도 시민들 사는 게 팍팍하다고 들었습니다. 취업난에 전세난, 거기다 물가 대란까지요. 집에서 난 키웁니까? 새로 나온 품종인가 보네? 취업난, 전세난, 또 뭐랄지, 뭐, 물가 대란? 아, 예? 조크. 아이고, 개그였습니다. 아, 그래도 개그는 개그일 뿐인데 또 괜히 고소하는 건 아니죠? 장성은 그렇게 허도 구경을 마치고 승상부를 통해 조조와의 면담을 청했다. 그런데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영 소식이 없다. 저 총나라에서 온 사신 장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전에 승상께 면담을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어서요. 이 승상의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일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천이나 떨어진 촉에서 온 사신입니다.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러셔도 방법이 없는데요. 승상 일정을 제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없고요. 아, 참. 저, 일 다 보셨으면 좀 비켜주실래요? 예. 저, 오다라에서 온 사신인데요. 승상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이게... 오나라 특산물인 과일주하고 얼마 안 되지만 제 성입니다. 이게 뭐 이런 걸 다...
아, 그럼 내일 오후 2시까지 승상부로 오십시오. 면담은 접수해 놓겠습니다. 이모십시오. 아가 나한테는 일정이 꽉 차 있다고? 아, 마침 유교 시간이 하나 빈 게 있었네. 자, 다음 분. 아, 참. 장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뇌물을 써가며 가까스로 조조와의 면담을 허락받았다. 실망이구나. 조조에게 서쪽의 미래를 맡기려 했건만 내가 실수한 것일까? 넘치는 정열과 패기로 낡고 병들어가던 한나라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개혁의 기수 조조. 간사하고 잔혹하다는 세간의 혹평 속에서도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부패한 권력을 타파하고 권위와 독선에 맞선 그의 참신하고 소탈한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나라 대승상으로 권력의 최정상에 오른 지금 조조의 모습은 확실히 변해가고 있었다. 겸손? 난 그런 거 모른다. 스티브 잡스는 나보다 더 오만한 사람이었지만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았어. 인간의 가치는 그 성품이 아니라 그가 세운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야. 낙양의 백면 서생이던 시절 조조는 부패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열혈 청년이었다. 권력에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특히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던 십상시의 우두머리 환관 장양을 죽이겠다며 그의 자택을 습격한 일화는 체제와 권위에 도전하는 조조의 반항아적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식사하고 계셨어요? 너 뭐야? 천자를 우롱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천하의 역적놈아.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넌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 식도와 위장까지 뻔뻔한 놈아. 뭐가 어쩌고 어째? 수입은 줄고 식비는 오르고 덕분에 우리 서민들의 앵결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 알고 있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가 거리에 넘쳐나는 건 알고 있냐? 근데 뭐? 취업 대박?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야? 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거라. 내가 바로 조조다! 조조?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느니라. 장량, 너 같으면 네 자식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겠냐? 야, 야, 나 환관이야. 내시, 나 없어. 그럼 내가 자식이 어딨어? 미안. 아니, 그 깜빡했다, 야. 쏘리.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많은데 너 그래도 그렇지 말 좀 가려서 해. 나 없어. 알았어 조심할게. 자,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천하의 권력자인 니놈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니 내가 그 처벌을 맡을 것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이놈이 미쳤나. 경비 뭐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막아라. 예. 어디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야! 그러나 지금 중국 대륙에 칠하를 석권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승상의 반열에 오른 지 온 10년. 옛 모습은 어느덧 희미해져가고 조조는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시절 권력자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마초를 정벌한 후 천자에게 감히 이런 주청을 올렸다. 폐하, 제가 또다시 나라의 반적들을 토벌했사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 뭔가 상을 주셔야 할 텐데 제 벼슬이 이미 만인지상의 승상인지라
고민이 되시지요. 그래서 이런 걸 상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한나라 재상 소하가 받았던 그 특권 말입니다.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인 명재상 소하, 한고조 유방은 이런 소하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전해진다. 예, 나 유방은 우리 소하 재상한테 다음과 같은 남다른 특권을 부여할까 합니다. 예, 앞으로 재상께서는 짐을 만나기 위해 어전에 오를 적에 다른 신하들처럼 신을 벗지 말고 그냥 신은 채로 올라와도 됩니다. 그리고 궁궐 출입할 때 저 칼, 그 칼 차고 다니셔도 괜찮아. 예. 저 다른 신하들은 안 돼요. 오직 소와 재상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에? 권력에 취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조조가 이렇듯 변해가고 있을 때 총나라 사신 장송이 조조와 대면하게 됐던 것이다. 화려한 승상부의 접견실로 장송이 들어섰다. 그런데 장송이 들어서자마자 조조의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아니, 저건 뭐야? 왜 똥자루 바른 게 사시라고 왔어? 대국의 사신을 보내려면 좀 번듯한 사람을 보내야지. 저건 뭐야? 생긴 건 또 왜 저렇게 웃기게 생겼어? 장송은 신장이 150cm도 되지 않는 오척 단구에 볼품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저 옷차림은 저게 뭐야? 아무리 후진국 사신이지만 좀 심하다. 여기가 무슨 개그맨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웃기려고 온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조조는 외국의 사신을 비아냥대는 신하들의 무례함을 막을 생각은 않고 되려 한술 더 뜨고 있었다. 이보게 장성, 자네 키가 얼마나 되나? 오척이 조금 못 미치옵니다. 자넨 좋겠구만. 좋겠다니요? 화장실에서 큰 거 볼 때마다 두 다리가 공중에 붕 뜰 거 아닌가? 야, 놀이기구 탄 기분이겠어? 어? 장송이 허도를 방문한 목적은 조조에게 서촉 41주도를 바치고 그에게 총나라의 미래를 맡기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장송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봐 장송, 자네 총나라에서 왔다고 했지. 총나라는 어찌하여 매년 조정에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겐가? 척도가 워낙 험준한데다 사방에 도적이 출몰하여 공물을 바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나 승상 조조의 이름으로 천하가 모두 평정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도적대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승상,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오나라엔 손권이 건재하고 형주엔 유비가 있고 한중 땅엔 장로가 천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가 평정됐다뇨? 뭐시? 분노한 조조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고 좌중은 이 키작은 사신의 당찬 대답에 술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조조에 대한 마음을 접은 장송은 특유의 반항아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어느덧 서민들의 가계 부채는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도래했다뇨? 성상, 어디 다른 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찍이 젊은 날의 조조가 누군가에 던졌던 그 말들이 이제 비수처럼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천하의 무례한 놈, 뭣들 하느냐? 저 키 작고 시건방진 놈을 당장 끌어내라.
장승은 그렇게 승상부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잠시 후 수려한 외모의 한 젊은 청년이 장승을 붙잡는다. 장 선생,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아, 왜 그러시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근이시오? 아, 전 승상부에서 주부로 일하고 있는 양수라고 하옵니다. IQ 180을 자랑한다는 20대 천재 청년 양수. 그는 조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상부의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헌데,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아까 승상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선비다움에 감명받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잠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그러시든가. 서촉당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새 인물을 찾아 나선 총나라의 사신 장성. 서촉 41주도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줄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다. 장 선생님, 차 한잔 드시지요. 고맙소이다. 아까 우리 신하들의 무리함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잊었으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조조의 비서실장 양수는 무례한 대접을 받고 쫓겨난 총나라 사신 장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장 선생님, 여기서 총나라까지는 수천리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이곳에 오신 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선생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난 조승상을 뵈러 왔지요. 과연 소문대로 천하의 영웅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승상을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디스어포인트. 실망입니다. 실망이라뇨? 직접 와서 보니 조승상은 그저 교만에 빠진 소인배에 불과하다이다. 내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소이다. 장 선생님, 그건 너무 성급한 오해 같습니다. 오랫동안 승상을 모신 사람으로서 단언하건대 승상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엔 그닥. 자, 그럼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 승상께서 손자병법에 주석을 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상께서는 그에 만족치 않으시고 스스로 병법서를 저술하셨죠. 고대의 학문을 참고하고 근대의 전술을 집대성한 이 시대 최고의 병법서. 제목은 맹덕신서라 하옵니다. 어디 한번 그 책 좀 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장성은 조조의 맹덕신서를 펼쳐들고는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한다.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조조가 쓴 책이랍니까? 그렇습니다. 승상께서 직접 집필하신 겁니다. 이 책은 우리 청나라에선 삼척동자도 줄줄에는 아주 흔해 빠진 병법서예요. 조조가 어디서 남의 책을 베낀 것 같은데? 장성에게 남다른 호의를 보였던 양수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다. 장 선생님, 내 그대의 인품을 높게 보아 이렇게 대접하고 있건을 어찌 이리도 무례하십니까? 삼척동자도 그 책을 외운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못 믿겠으면 한번 외워볼까요? 좋습니다. 아, 맹덕신서 제7편 3장을 외워보시오. 고로 기질여풍하고 기서여림하고 침량여화하고 부동여산하고 난지여음하고 동여류진이니라. 싸울 때는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그 느리기가 숲속과 같고
적지에 들어갈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고 알기 어려우면 어둠과 같고 움직임은 벼락과 같아야 하느니라. 아 차가 허허이 차근. 아,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선생의 능력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양순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조조를 찾아갔다. 승상, 총나라 사신 장손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됐다, 양수. 난 그놈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짧은 다리에 머리는 크고 게다가 주제에 거만하기까지 하고. 아, 승상,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얼굴이 안 되면 나서질 말아야지. 그래서 성구가 되신 겁니까? 아이, 양수. 나처럼 예외도 있지만 아무튼 성우들의 아픈 것을 찌르지 마라. 어쨌거나 승상, 장손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인물입니다. 좋다, 양수. 자네가 이렇게 간곡히 청하니 내 다시 한번 만나보지. 내일 우리 친위대에 훈련이 있을 예정이야. 그곳으로 장송을 데려와라. 우리 군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야. 예, 승상. 다음 날 조조는 장송에게 친위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충령! 장청! 후! 장청! 남용! 강진! 연! 강진! 전장! 우리 앞으로! 전장! 아부대! 연! 김아부대! 조조는 흐뭇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한다. 어떤가, 장송? 우리 그네 위력이 볼만한가?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 자네 총나라에도 이런 군대가 있나? 저희 나란 무력이 아닌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필요 없지요. 장송의 삐딱한 태도에 조조의 심사가 또 뒤틀리고 말았다. 그래? 그럼 만약 내가 이 병력을 이끌고 총나라로 쳐들어간다면 어쩔 텐가? 덕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글쎄요. 제가 아는 승상은 적벽에서 주유에게 참패를 당하고 화영동에서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이수에서 마초에게 쫓겨 수염까지 자란 분 아닙니까? 별로 겁 안 나는데요? 조조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실성한 놈을 봤나?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얘들아, 당장 이놈을 끌고 가서 목을 베라. 어서! 승상, 고정하십시오. 외국의 사신을 죽이면 승상의 이름에 누가 됩니다. 양수의 만류로 조조는 가까스로 화를 가라앉혔다. 좋다. 목숨은 살려주마. 대신 저놈에게 권장 백대를 명한다. 내가 부른 이 자리에서 지금 즉시 집행하라. 오척 단구 왜소한 장송의 몸을 향해 가차없이 곤장이 가해진다. 한놈! 아지야! 아! 아오! 두식이! 아지야! 으아! 석삼! 아지야! 으아! 어떠냐, 장송.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내 곤장을 감해주지. 승상!
방금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일찍이 장수를 토벌할 때 과부와 바람이 나서 참패를 당하신 적이 있지요? 아니, 저놈이 진짜! 어서 쳐라! 더 세게 쳐라! 너구리! 앉아! 아이고, 승상, 또 생각났습니다. 여기선 승상이지만, 아파. 너 드라마에선 순쌍놈, 다미 아빠 걸상이지? 처음엔 한두 번 나오더니 회상 장면에만 나오더라. 아이고, 아파. 저놈을 쳐 죽여라.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하라. 장송은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권장을 맞고 쫓겨났다. 조조,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서척 41주도를 갖고 난 이제 형주의 유배에게 갈 것이야. 서척당 41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선 총나라의 급진 개혁파 장송. 첫 번째 후보자였던 조조로부터 좌절과 실망을 맛본 그는 또 다른 인물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바로 형주의 유비다. 형주의 유비는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덕망 있는 지도자라고 들었다.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이제 형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장성은 그렇게 형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시각 형주성의 공명은 성로 위에서 무언가를 초조한 듯 기다리고 있었다. 공명 선생. 장 장군님. 아이, 날도 쌀쌀한데 여기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전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서구요? 그게 뭔데요?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비둘기를 말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이 없던 옛 시절에는 비둘기를 이용해 서신을 주고받곤 했지요. 일종의 고대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렇구나. 저는 지금 허도에서 날아올 전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편 세객들이 전서구를 통해 수천리 떨어진 허도의 동향을 전해주고 있지요. 아니, 세객이라면 스파이잖아요. 조조가 다스리는 허도에 우리 편 스파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도뿐만 아니라 강동과 서촉, 한중, 하북 등등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이죠. 물론 우리 형주에도 상대국들의 스파이가 잠입해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첩보전은 현대에 못지않게 치열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비둘기 한 마리가 형주성을 향해 날아온다. 공명 선생! 저 비둘기 맞죠? 야, 안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고! 잠시 후, 날아온 비둘기는 공명의 손등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우와! 공명 선생! 와, 무슨 동물 조련사 같아요! 공명은 익숙한 동작으로 비둘기의 발목에 묶여있던 서신을 펼쳐들었다. 공명 군사님께 허도의 동향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허도 시민들의 가계 부채에 따른 이자가 올해 무려 50조를 넘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집 한번 잘못 샀다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율형 사립고, 이 자사고가 또다시 무더기 미달 사태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는 지원자가 빵명인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갈수록 이렇게 싸늘어 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들만 무슨 베이스 어쩌고 하는 이제 등산복들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군사께서 특별 감시를 명하신 총나라 사신 장송 소식. 이 장송은 조조한테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허도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마 장송의 다음 예정지는 우리 형주가 유력하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허도의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주신, 이효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네요.
편지를 다 읽은 공명의 얼굴에 어렴풋이 미소가 떠오른다. 아니, 공명선생,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드디어 천재 1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상장군님, 지금 즉시 유왕숙을 비롯한 형주의 신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주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사! 잠시 후 유비를 비롯한 형제 신하들이 대회의실에 모인 가운데 공명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일찍이 제가 천하 삼분지계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조와 선군에 맞서기 위해선 형주를 발판으로 서촉 41주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총나라의 유력한 중신 장송이 이곳 형주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명군사, 그럼 우린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만한 조조는 장송에게 수모를 주고 그를 허도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우린 반대로 장송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 초호화판 식사로 아주 럭셔리하게 대접하면 되겠군요. 아니요, 조자룡.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과 마음 간의 소통에 있어. 우리 형조 군신들의 따뜻한 정으로 그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오. 감동의 도가니요? 내일까지 각자 대본을 드릴 것이니 모두 숙지하시고 장성이 도착하면 최선을 다해 연기해 주십시오. 대본은 약속한 시간까지 꼭 보내주십시오. 요즘 약속을 안 지키는 작가 때문에 성우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작가하고는 절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본은 정해진 시간 안에 꼭 도착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유황숙님. 예, 군사.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황숙입니다. 황숙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장송을 매료시켜 주십시오. 서촉을 얻기 위해선 그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사. 최선을 다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장송이 형제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형조 땅이로구만. 자, 그럼 이제 유비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 그런데 그때 멀리서부터 한 무리의 군사들이 장송을 향해 다가온다. 혹시 총나라의 장선생 되십니까? 아, 예. 그런데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유왕숙의 의제 관우라고 합니다. 예? 장군이 바로 그 미염공 관장군이십니까? 장선생을 영접하라는 형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죠. 관우는 말에서 내려 장송이 타고 있는 말의 고삐를 부여잡는다. 관장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관장국께서 직접 제 말코피를 잡다니요? 아, 이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형주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늘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괴념치 마십시오. 장송은 그렇게 관우의 안내를 받아 형주성을 향해 갔다. 장선생, 적적하시죠?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예? 라디오도 없고 MP3도 없는 시절이니 제가 직접 노래를 불러드릴까 합니다. 신청곡 있으십니까? 아, 관장군님, 아,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손님을 무료하게 하는 건 형주의 예의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노래를 청하시지요. 아무리 그래도 천하의 관장군께 어찌 노래 신청을... 그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이 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관장군님, 혹시 최신곡도 될까요? 원더걸스의 Be My Baby. 장선생,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제가 최신곡은 좀, 그 노래도 꼭 배워둘 걸. 정말 원통하고 면목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무리한 척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형주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관우의 연락을 받은 한 장수가 말을 몰아 장송에게로 달려온다. 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형주의 조자룡입니다. 장군이 바로 당양에서 유선공자를 구해낸 바로 그 조장군이십니까? 아무래도 젊은 조자룡은 최신곡을 알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예? 장 선생, 이 노래를 듣고 싶으셨다고요?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 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우우. 장송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형주 신하들은 이렇듯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자, 다 같이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No. 서촉 41주도를 품에 안고 천리길을 돌아 장성은 마침내 형주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런 장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형주의 군신들은 공명의 각본에 따라 치밀한 환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우리 형주성의 영빈관입니다.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안으로 드시죠. 관장군님, 이렇게 친절하게 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실까요? 관장군님, 방 안이 왜 이리 캄캄한 겁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관장군님, 관장군님!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고 방 안에는 고깔 모자를 쓴 형주의 군신들로 가득하다. 서프라이즈! 이게 뭡니까? 장선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 유황수님, 저도 잊고 있던 생일을 어찌... 오늘이 바로 MBC 창사 50주년입니다. 헌데 장선생도 같은 날이 생일이시더군요. 자, MBC와 장선생의 생일을 합동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선생,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제 어서 촛불 끄시지요. 예. 장선생, 자, 이거 받으시지요. 이건 또 뭡니까?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그리고 아이유가 직접 사인한 사인 CD입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방송국에 있는 제 친구 오성수에게 부탁했지요. 이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다 마다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실은 걸그룹 삼천 팬덤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드신 날이 다행입니다. 자, 그럼 생일상이 전해진 만찬장으로 가실까요? 아니,
생일상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생일 파티에 장성은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찬장에 들어선 장성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니, 이건 우리 고향 사천 요리 아닙니까? 장성의 고향 서촉은 바로 오늘날의 중국 사천성으로 우리에게는 사천 요리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 공명 군사께서 특별히 장 선생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하시느라 고향 음식이 그리우셨지요? 모처럼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 많은 사천 요리를 어떻게 준비하신 겁니까? 장 선생을 위해 사천 요리 전문가를 직접 초빙했습니다. 사천의 명물인 짜차이와 마파두, 그리고 사천 김치 파오차이와 토종 당요리인 빵빵지, 거기다 사천식 국수요리 단탄면과 마이스 앙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어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하하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왕숙께서는 형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늘 이런 대접을 하십니다. 워낙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까요. 자, 시작하실 텐데 어서 식사를 하시죠. 형제의 군신들은 그렇게 장성과 식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공명이 짠 각본에 따라 한바탕 쇼를 시작한다. 첫 스타트는 조자룡과 관우가 끊는다. 이 닭요리 정말 맛있는데요. 권장군님, 이 닭가슴살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하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그냥 이리 주게. 내가 먹겠네. 아, 하세요. 제가 먹여드리고 싶어요. 어허, 그냥 내가 먹겠다니. 하세요, 관장군님. 참, 알았네. 자. 자, 그럼 제가 먹여드릴게요. 관장군님께 한 입 드리는 척 하다가 사실은 내가 먹어야지. 관장군님, 속았죠? 속았죠? 아우, 맛있어. 이런 장난꾸러기 조자룡 같으니라고. 잡히면 혼내줄 테야. 나 잡아보십시오, 관장군님. 우리 관우가 또 자룡에게 속았구만. 누가 봐도 어색하고 느끼한 관우와 조자룡의 연기였지만 장송은 홀딱 넘어간다. 형주의 신하들은 서로 무척 친밀해 보이는군요. 황수께서 워낙 아랫사람들을 격의 없이 대하다 보니 신하들끼리도 저렇듯 형제처럼 지내고 있지요. 우리 유황숙은 권위주의하고는 다물싸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장송을 감동시키기 위한 형주 군신들의 쇼는 계속된다. 다음 주자는 유비와 장비. 그런데 장비는 밥 안 먹고 거기서 뭘 하고 있냐? 아, 예. 장선생께 대접하려고 아주 특별한 사천식 볶음밥을 만들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야! 어, 현미야, 왜 그러냐? 아이, 칼질하다 손가락을 좀 뱉는데요. 어디 봐. 뭐? 어디? 여기요. 별거 아니에요. 어디 저 이게 상처 좀 보자. 어디 봐. 여기 보자. 아니 이거 별거 아니긴. 아니 이렇게 피가 나는데. 아이, 다치 손가락 이리 내밀어 봐. 이 손가락은 왜요? 뭐 하시게요? 가장 좋은 지혈 방법은 입으로 빨아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야. 아, 형님 안 그러셔도 돼요. 어서 손가락 이리 다오. 형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제 곧 피가 멈출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형님, 그만하세요. 난 괜찮다. 그게 아니라 기분이 이상해. 어머, 이상해. 그만. 안 돼. 아랫사람을 아끼는 유비의 자애로운 모습에, 아니 자애로운 모습인 척하는 연기에 장송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아니, 다친 부하를
저렇듯 손수 치료하시다니요. 이건, 이런 군주는 일찍 뵌 적이 없습니다. 워낙 정이 많은 분이라 부하들이 조금만 다쳐도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로군요. 장송의 마음은 이미 유비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리고 그런 장송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가해진다. 유왕숙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가? 형주의 농민들이 형주성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농민들이 몰려들다니? 강동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형님! 제가 나가서 당장 해산시킬게요. 한 방이면 됩니다. 어? 물대포 어딨어? 야, 당장 물대포 대령시켜! 장비는 멈춰라! 아니, 왜요, 형님? 아, 물대포 한 방이면 그냥 다들 흩어질 건데, 이거. 이 영하의 날씨, 백성들에게 어찌 물대포를 쏜단 말인가? 내가 직접 나가 그들과 대화로 해결을 할 것이다. 형님,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겐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두가 내 품 안의 백성들인 것이야. 저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난 먼저 마음을 열고 저들과 대화할 것이다. 모두 물러서라! 유비는 그렇게 시위 현장으로 떠나고 장송은 그런 유비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유황숙이야말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어진 군주로구나. 이분이라면 우리 서쪽의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이야. 총나라의 사신 장송은 형주 군신들의 따뜻한 환대와 유비의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장송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촉 41주도의 주인으로 마침내 유비를 선택했다. 총나라의 사신 장송은 형주 군신들의 따뜻한 환대와 유비의 인간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장송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촉 41주도의 주인으로 마침내 유비를 선택했다. 유황숙,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선생. 이제 그만 형주를 떠날까 합니다. 그간의 극진한 환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하지만 그 전에 황숙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받으시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서촉 41주도입니다. 서촉 땅 41주의 지형과 지물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와, 이 정말 정교한 지도로군요. 근데 이걸 왜 제게... 제가 이 지도를 품에 안고 천하를 헤맨 것도 바로 총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황숙, 언제까지 이 작은 형주 땅에 안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드넓은 서촉 땅이 탐나지 않으십니까? 살짝 탐납니다. 많이 탐내셔도 됩니다. 서촉의 군주 유장은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곳의 백성들은
어진 지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황숙, 척을 가지러 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황숙의 웅지를 펴십시오.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의 많은 신하들이 황숙을 지지할 것입니다. 특히 법정과 맹단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절친입니다. 훗날 서척에 오시면 그들에게 저를 대하듯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선생. 황숙, 그럼 서척에서 뵙겠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장성은 그렇게 형제를 떠나 촉나라로 돌아갔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두 절친, 법정과 맹달을 은밀히 만난다. 법정, 맹달,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지냈는가? 우리야, 자네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 계획대로 서촉 41주도를 조조에게 건네주고 왔는가? 그게 말일세,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네. 아, 차질이 생기다니? 소문과 달리 이 조조는 천박하고 오만한 소인배에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선택을 바꿨네. 어? 선택을 바꿨다고? 자네들이라면 조조를 대신할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겠나? 글쎄, 나 같으면 형주의 유비를 택하겠네. 그러면 우리 촉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하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처음부터 조조보다는 유비를 찾아가야 했어. 역시 우린 생각이 가끔 그래. 내가 조조를 대신해 찾아간 인물이 바로 형주의 유황숙이었네. 어, 유비의 반응은 어땠던가?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내 뜻을 고맙게 받아들였네. 이제부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는가? 한중의 장로를 막는다는 구실로 형주와 군사동맹을 체결해야겠지. 그럼 유황숙의 군대가 자연스럽게 서쪽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야. 유비와의 동맹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을 텐데. 아,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쪽 신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안 되면 표결로 밀어붙여야지. 이제 촉나라의 새 주인은 유황숙이 될 것이야. 자,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다음 날 장성은 조정에서 귀국 보고를 한다. 측은 아쉽게도 조조와의 군사 동맹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그럼 장로의 침공을 어찌 막으란 말인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조보다 더 믿음직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형주의 유황숙입니다. 아니, 유황숙이라면 나랑 먼 친척벌이 되는 유비를 말하는 건가? 예, 죽은. 유황숙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한중의 장로는 걱정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구만. 좋은 생각이야. 바로 그때 한 신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그는 바로 촉나라의 유력한 중신이자 반유비파의 대표주자 황건이다. 주군! 많이 되옵니다. 장성의 궤변에 절대 속지 마시옵소서. 아니 되다니. 어째서? 유비는 천하의 저조도 두려워하는 무서운 인물이옵니다. 이런 유비를 촉에 드리는 것은 이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그렇구만. 죽은 조조도 두려워할 정도의 인물이기에 우리가 유황숙께 도움을 청하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면 뭐하러 동맹을 맺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것도 그래? 죽은 나라의 국방을 어찌 외부에 맡기게 하십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그 말도 일리 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습니다. 유황숙은 주군과는 형제지간입니다.
천하에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그건 그래. 주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성은 형주의 유비와 모종의 밀약을 맺었다옵니다. 나라를 송득지에 넘기려는 저들의 음모에 속지 마시옵소서. 뭐라고, 황군? 말이면 다 할 줄 아시오? 그럼, 어디 아니라고 말해보시오. 형주에서 유비를 만났소? 안 만났소? 만났소! 네, 그래가지고! 말하라! 자, 아니야. 모두 조용!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반유비파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장성은 결국 비상수단을 사용한다. 법정, 맹날, 아무데도 안 되겠어. 내일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을 밀어붙이자고. 오케이. 우리 쪽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네. 반대파 의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일을 꾸며야 하네. 걱정 말게, 장성. 우리가 어디 이런 일 한두 번 해보라. 그리고 다음날 장성을 비롯한 친유비파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기습적인 표결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주와의 군사동맹 협정 조약을 위한 투표를 이제 시작하것이요. 찬성하는 의원들 손들어봐요. 찬성합니다. 4, 5, 6, 7, 8. 아이고, 이거는 뭐 셀 것도 없어. 찬성이 압도적이야. 의장, 그럼 빨리 가결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늦게 소식을 접한 반대파 의원들이 국회로 들이닥친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을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들이요, 뭐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형주와의 군사동맹 협정에 관한 비준안에 결과를 발표하시오. 찬성 151명. 자, 반대. 의상은 뺏어. 전부 다 단상 점거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난장판 국회가 벌어진 가운데 반유비파 신하 황권의 분노가 폭발했다. 유비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천하의 역적들아, 이거나 먹어라. 이게 뭔 냄새야? 무슨 사과가 이렇게 매워? 청양고추 먹고 사흘 동안 묵혀놨던 거다. 어디 맛 좀 봐라. 왜 매워서 눈을 못 뜨겠어? 보자관, 여기 물 좀 가져와. 황권의 매운 방구에 의원들은 너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총나라 국회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다. 오늘 같은 날 웃어야 되겠냐? 우리 다 같이 실컷 울어보자. 자, 이번엔 양파 맛 방구잼. 야, 저놈 운동이 뭐야? 이건 국회 테러야! 다시 한 번 더 방구가 좋아! 그리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 마침내 비준안이 통과된다. 우리 청나라와 형주 간의 군사동맹 협정 조약은 제재구현 170명 중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해요! 유효! 유효! 유효!